유독 나무 밑에, 고추나무 밑에다가 이렇게 낙엽이 많이 졌죠. 낙엽이. 이 나무가 특히 그러죠. 이 나무가. 아침에 다시 약을 쳤습니다만은 이렇게 노랗게 낙엽이 졌어요. 저기 여기도 보면 그렇죠. 낙엽 잎을 한번 따보면요. 잎을 따보면은 요 뒤에 어떤 갈색적인 점이 있죠. 이렇게. 야, 총채벌레 피해입니다. 이 총채벌레 피해고요. 총채벌레는 정말 답이 없는 그런 병인 것 같아요. 진짜 위험합니다. 이런 현상이 보인다 하면은 진짜 위험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농부 놀이터입니다. 오늘은 고추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고추는 아주 우리가 작물로서는 가장 많이 심는 나무이기도 하고 친밀도가 많기 때문입니다. 고추가 이렇게 낙엽이 졌다 하고 이렇게 우수수 고추도 막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고추 힘도 없고요. 떨어집니다. 이러면은 이 현상은 총채벌레의 현상들이에요. 총채벌레가 당장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무수히 많은 병균들이 일어나고요. 특히 이게 하우스, 노지보다는 하우스가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낙엽이 짙다 하면은 이건 총채벌레의 원인입니다. 총채벌레가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잎에 보면 이렇게 갈색으로 이렇게 띄면서 낙엽을 지면서 뒤로 이렇게 딱 뒤집어 보면은 누런 떼가 같은 게 보여요. 누런 떼 보는 게 이건 이미 바이러스가 옮겼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확한 명칭은 토마토 반점 위저 바이러스라는 겁니다. 총채벌레를 잡지 못하면 이 바이러스가 전염돼 버립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게 총채벌레를 잡으려고 무수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답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총채벌레 잡는 약들이 많이 나옵니다. 눈에 보일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그런 적인 해결은 미리 예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캡틴이라는 약들 이런 특정 약은 아니지만 이런 약들이 총채벌레를 좀잘 잡는 약이라고 해요. 총채벌레 캡틴. 좀 그래서 좀 약이 강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총채벌레를 걸렸을 때에 이한 나무가 많이 걸렸기 때문에 옆으로도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고추가 이렇게 굵지 않습니까? 이게 되게 크거든요. 한 20cm 가까이 되려고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잎이었기 때문에 이 고추는 이미 늙은 거예요. 나중에 결국에 이게 다 잎이 다 떨어질 거거든요. 그럼 이 고추의 남은 이 굵기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냐? 살수 있겠느냐 생각이 들 때는 그 희망이 없다. 저같이 고추 한 개 좀 넓게 심었는 데는 아깝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총채벌레를 막으려고 노력을 해봐도 잘 되지 않는 게 바로 바이러스의 문제점이죠. 고추는 뭐세 가지 역병이 있습니다. 세 가지 역병 중에 가장 무서운 게이 칼라병.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우리가 걱정 많이 하고 있는 게 바로 탄저병이잖아요. 탄저병은 물론 요번같이 저 지금 7월이잖아요. 7월, 6월, 7월. 6월, 이제 7월 오고 넘어갈 텐데, 장마철에 땅에 있는 그런 탄저균이 비가 오거나, 장마에 비가 많이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불게 되면 날려서 묻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탄저도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아주 좋은 약재가 나오긴 했어요. 뭐 이렇게, 뭐, 균마카, 뭐 이런 특정 제품도 있지만, 이건 이런 왁싱을 하는 미리 보호해야 돼요. 모든 농약은 보호 차원에서, 예방 차원에서 해야 되거든요. 요런 전착제도 또 비싼 전착제지만, 왁싱을 한 겁니다. 요런 파라핀 아시죠? 초를 녹여서 어떻게 희석시켜서 만든 그런 파라핀 왁스입니다. 나중에 시간을 내서 여기 전착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전착대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오일 형태로 나와서 오일 형태에서 나온 잘 묶게 할 수 있는 전착제가 있고 비가 오면 잘 떼고 그러니까 오일이니까 빗물 잘 묶지 않겠죠. 흘러내리니까.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런 제품처럼 파라핀으로 나와 있는 그런 왁싱, 도포제죠. 도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전착제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전에 앞서서 탄저병이든 이런 칼라병, 그러니까 총체벌레로 해서 칼라병, 바이러스병이기도 하죠. 이런 병들든 칼슘제를 잘 취해주셔야 돼요. 칼슘제. 또 그래서 칼슘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기 끝이 이렇게 마른 병 있죠. 물러요. 물러서 말랐던 거거든요. 물러서 말랐던 거. 이런 게 보면은 지금 제 밭에도 이렇게 보여요. 고추 끝이 이렇게 물음에서 마른다는 거예요. 근데 좀 자기 자가치료를 한 거거든요. 고추가 자가치료를 했지만 꽃이 끝이 이렇게 물렀다 하면은 칼슘 부족입니다. 칼슘 부족. 칼슘이 부족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역병이나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은 탄저병도 그렇고 여기 총체벌레의 칼라병, 토마토 반점 위주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거 무릎병 칼슘이 부족.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전체적인 부분을 잘 막으려고 그러면은 도포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왁싱을 하는 또는 오일과 같은 파라핀과 같은 걸로 전착을 잘 시켜서 외부의 침입을 방어를 해야 되는 게 역병의 가장 큰 방어 방법인데 그 역할은 칼슘제만으로도 괜찮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칼슘제를 만들어서 칼슘제를 쳐야 되는데 칼슘제 만드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잖아요. 이렇게 쳐야 된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칼슘제를 주기적으로 치든지 그러니까 보호막을 만들어가는 게 가장 큰 방법이다. 칼라병이든 탄저병이든 무릎병이든 무릎병은 칼슘이니까 칼슘제 부족이니까 이온 칼슘제를 자꾸 연면 시비해서 처리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총체벌레에 걸려있던 이 나무는요 결국 이게 잎에 다 떨어지거든요. 이게 다 긁어내서 다 치워야 돼요. 왜냐면 바이러스니까. 근데 결국 이 고추가 잘 되냐고요? 아깝다고 하시지만 아까운 게 아닙니다. 총체벌레 걸리면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깝지만 이 한나무가 얼마나 영향을 큽니까만은 아깝지만 정리를 하세요. 이렇게 정리라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옆에서 좀 오염된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 나무가 언젠가는 이 나무가 덮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떡합니까? 제가 관리를 못한 죄죠. 오늘은 총체벌레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바람 통풍이 잘 될 거니까 걱정 마십시오. 약간 미연에 방지를 해서 탄저도 마찬가지지만 칼슘제를 잘 치시고요. 또 왁싱이든 뭐 왁싱 역할을 하는 전착제든 오일이든 파라핀이든 간에 미리 도포를 잘해서 미리 막는 방법이 고추역병에서는 가장 큰 방법이기도 하다는 걸 새삼 느끼면서 오늘 이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그리고 참외에 대해서 여쭤보신 분이 계시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참외는 원어머니를 자르고, 원어머니를 자르고 난 뒤에 아들순을 받는다 했잖아요. 아들순. 아들순을 받는데, 아들순에서 다시 손자순이 가야지 이제 열매가 잘 열립니다. 참외는 다시, 어미순을 다섯 마디에서 여섯 마디 정도에서 맞고, 그 다음에 아들순이 나가잖아요. 아들순이 두 개를 이렇게 빼지 않습니까? 두 개 내지 세 개를 빼면은, 그걸 아들순을 막아줘야 돼요. 막아줘야지, 이런 손자손들이 막 생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요런 알맹이들이 맺히는 거예요.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손자손에서 열매가 잘 맺힌다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다 보면 손자순이잖아요. 나중에 손자순이 열매를 맺어서,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열매가. 손자순에서. 그러니까 아들순을 다시 빼서 아들순을 또 몇 마디, 한 열 몇 마디 가서 적심을 해갖고 다시 거기서 발을, 손자순을 빼서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많이 달립니다. 그래서 많이 달리게 하는 거예요. 아들순도 달리지만 손자순이 많이 달립니다. 어떤 구독자님께서 물어보시길래 참외는 어떻게 하는지. 참외입니다. 고추의 끝이, 고추 끝이 이렇게, 고추 끝이 이렇게 누르면서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칼슘 결핍. 칼슘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봅니다. 여기도 그러네. 이 나무가 칼슘이 많이 부족하네. 여기도 그런데? 여기 칼슘 결핍이 심한데? 여기도 그렇고. 여기 다 칼슘 결핍입니다. 칼슘 결핍. 다 잘 키워오는 건 뭐예요? 칼슘이 결핍을 이렇게 심해져. 여기도 칼슘 결핍이. 이거 보세요. 다 여기에 칼슘 결핍입니다. 여기. 농사 진짜 못 짓는다, 이승민. 농부들한테 이래가 되겠나? 다 칼슘 결핍입니다. 여기. 칼슘 결핍, 칼슘 결핍 현상입니다. 이거. 그러면은 칼슘제를 채야 되죠? 이용 칼슘 치든지 바닥에 주든지 해야 됩니다. 칼슘 결핍 현상입니다. 이게 칼슘제입니다. 칼슘입니다. 칼슘. 칼슘은 또 이렇게 산업용이 있고 식용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이온 칼슘제를 치르기 위한 건데, 나중에 제가 그때 이온 칼슘을 만들었던 그 칼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몇 시비해도 되고요. 살짝 뿌려줘도 되고요.